우리 과장님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십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삼식아! 삼식이!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맞죠? 삼촌 덕분에 또 살았네. 삼식이가 무슨 뜻입니까?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 다 먹였다고. 삼식이 삼촌이라고 안 불러봐. 그럼 니네 밥 줄게. 초의 정식회원이 뭐 아무나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20도 안에 드는 거야. 제가 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김사한 너 같은 놈이 한국 가면 한국은 달라질 거다. 누구도 끼니 걱정하지 않는 나라.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네를 위한 계획이 있어. 어떤가? 우리랑 함께하는 건. 왜 접니까?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삼식이 놈이 좀 수상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뭘 원하는데? 저도 힘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먹을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나? 절대 엮이지 말아요. 세상이 변했어.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한테 한 가지 재주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얻는단 말씀입니다.